자, 그래서 김지호 오늘 통문장 보겠습니다. 오케이, 열심히 하셨고요. 잠시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Hey, look at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 그래서 look at의 뜻은 뭐고? 보다. 보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아니요. 여기 느낌표는 요렇게, 요게 이 문장인데요. 부른 거고요. 여긴 느낌표가 아닌데. 물론 뭐 느낌표 해도 상관없겠고요.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할때 쓰는? 오케이. 상대방에게 뭐할때 쓰는? 물어볼 때 씁니까?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라 했습니까? 명령문이라 했죠. 명령문. 상대방에게 뭐뭐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거나 충고하거나 부탁할 때 쓰는. 그래서 좀 봐달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영어 문장에 선생님이 이거 표시하는데 여기는 이걸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없어요. 다만 있죠. 됐습니까? 명령문에는 항상 누구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빼고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빼고 하다시로 시작하는 걸 보고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이거 다음 문장. 그렇죠. 아무래도 박지성인 것 같은데 맞냐고 확인하고 싶어서 Is he 박지성? 하고 좀 다른 뜻입니다. Isn't he Park Ji-sung? 맞는 것 같은데 아니니? 라고 물어본 거고요. 만약에 박지성이 맞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Yes? He is 박지성. 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박지성이 아니면 No, he isn't 박지성. 그렇죠. Isn't he 박지성? 어 맞아. 아니야. 박지성 아니야. 아이고 no isn't. isn't 안 썼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박지성이 맞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Right, he is my hero. 그래서 right은 뭐 대신 왔다? 오케이. 앞에서 뭐,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Isn't he 이전에 박지성을 했는데 right 했으니까 이 right은 그래. 그는 박지성 맞다 대신 왔죠? 그래서 right은 뭐 대신 왔어요? Yes, he is 박지성. 그렇죠. Isn't he 박지성? Yes, he is 박지성. 대신에 right 썼고요. 그 다음 우리가 전에 이래다 듣고 싶을 때 묻고 답하는 거 연습했는데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뭐라고 물으면 된다 했다. What is he? 그렇죠. What is he?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니까 he is를 is he 만들면 물음표 붙일 수 있고요. my hero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이죠. what is he? 계속해서 why do you like him? Really? Why do you like him? 오케이. 여기에 he를 쓸 수는 없다 했습니다.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얘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울리는 형태인 he 말고 him을 써야 한다 했어요. 됐습니까? 좋아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굿.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을 둘로 나눠서 두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대답 듣는 질문과 이 대답 듣는 질문 두 가지 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한번 해볼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됐더라? 자, big 무슨 뜻이고?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면 그는 어떤 니? 라고 물어보면 되죠. 이둘다 어떤 시죠? 그럼 그는 어떤 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그렇죠. 그렇습니까? 어떤 니? How is he? 마찬가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be 동사니까 is he? 하면 물음표 붙일 권리가 생길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을 때는 뭐였더라?
what is he? 아까랑 똑같죠. 나의 영웅이고 위대한 축구 선수란 말이죠. What is he? He's a great soccer player. How is he? 그 사람 어때?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진 않아. 그리고 내용상에는 신체적인 유리한 점이야, 불리한 점이야. 불리한 점을 딛고 뭐가 됐다? Great soccer player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앞에 Why do you like him? 이라고 물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 뭘 붙여도 상관없다. Because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Because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그가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가 크진 않지만 그러나 위대한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라고 해도 되겠죠. Why라고 물었으니까 Because라고 대답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take a look at의 뜻이 무슨 뜻이니까? 보다. 그렇죠, 또 무슨 시고? 하다시로 시작했으니까 이런 문장을 뭐라 그러고? 그렇죠, 상대방에게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쓰는 거다. 뭐뭐 좀 해주세요. 오케이, 두 번째 그림을 보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좀 멀리 있는 느낌이라서, 아까는 좀 가까이 있는 느낌이라서 this 했고, 이번 that 했고요. 어쨌든 this든 that이든 안만 길어봤죠? 그렇죠, 한계죠. 됐습니까? 한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His feet ugly. His feet ugly. Ugly 뜻이 뭐죠? His feet look ugly. 그렇죠. Ugly 뜻은 뭐죠? 못생긴. 그렇죠. 그러면 무슨 시고? 그렇죠. 지금 이제 문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뭐였다? His feet look ugly. 그렇죠.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에서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요. 일단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뭡니까? 받으시고 그러면 그렇죠. 그 이유는 his feet은 이런 거 안 붙어 있는데도 안만 길어봤자 day. 그렇죠. day니까 he, she, it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묻고 답하기 위해서 뭐 했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그의 발은 어때 보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됐었다? 그렇죠. How do his feet look? 그래서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것들 어때 보여? How do his feet look? 그것 간단 버전. 안 망기. How do they look? 걔들 어떻게 생겼냐 이 말입니다. How do they look? 됐습니까? How do his feet look? 생김새를 묻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뭐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데 내가 어때 보여? 라고 물어볼 때 이걸 쓸 수도 있어요. How do I loo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못생겨 보이면 You look ugly! 이래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That he has a lot of scars. His feet. 오케이, his feet만 가지고는 부족한데요. 왜냐하면 his feet은 뜻이 그의 발이고요. 됐습니까?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잠깐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흉터가 많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his feet만 가지고는 what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뭘 하나 붙여야 돼요. 그렇죠? 얘가 그냥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어디 만들어주려고 붙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e desk 하면 뜻이 뭐예요? 그 책상. 근데 on the desk 하면 뜻이 뭐가 되고? 그 책상에. 그 책상 위에 라는 뜻이 되고 이거는 무엇 책상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되고 있습니까? 어디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얘 그냥 폼으로 붙이는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to 이렇게 끝나고요. 여기서는 뭐를 살펴봤느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그는 가지고 있니?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발에는 그대로 쓸 거고요. 마든 흉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does he have on How는 어떤이나 어떻게 인데요. 마는 흉터는 어떤이나 어떻게는 아닌 것 같은데. 마는 흉터.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많은 흉터. 여기서 얘를 빼고 뭐를 넣으면 제일 어울릴까? 언제? 많은 흉터. 어디? 많은 흉터. 누구? 많은 흉터. 무엇? 많은 흉터. 어떻게? 많은 흉터. 왜? 많은 흉터. 왜? 왜? 왜는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대답이 어울리죠. 자, 이거 흉터. 흉터, 많은 흉터, 흉터 무슨 시죠? 어떤 시? 흉터인데? 책상 무슨 시인지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데? 책상 무슨 시예요? 이름 시? 그래, 명사잖아, 명사. 그럼 흉터도 당연히 뭐겠어? 명사겠지. 그러면 명사는 뭐 아니면 뭐밖에 안 돼? 자, 명사란 뭐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 붙인 이름이죠. 그렇죠? 만약 지호가 뭐 운동하다가 탁 넘어져가지고 여기 까졌어. 그렇죠? 이거 뭐라고 불러? 상처, 흉터.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안 나와서 이게 그대로 다쳤던 흔적이 남아. 그럼 뭐라고 불러? 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흉터가 되는 거야. 흉터. 멍이라고 하든지. 그렇지? 어쨌든 흉터든 멍이든 뭐 머리카락이든 책상이든 안경이든 공기든 바람이든 평화든 슬픔이든 전부 다 무슨 시야? 명사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많은 형태는 뭐랑 제일 어울린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겁니다. 명사.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됐습니까?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발에 뭘 갖고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또 다른 질문도 했었죠? 이거는 그냥 안 궁금하고 흉터가 있는 건 아니겠는데 어디 있는지 궁금해. 뭐라고?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그렇죠.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근데 조금 다른 질문도 있었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됐더라? Who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누가 발에 상처가 많냐라고 방금 물어본 거예요. 내가 궁금할 때 얘를 누가 다라 했고 얘를 보고 문장에 뭐라 그런다? 주어. 주어 궁금할 땐 이게 또 후가 감히 묻는 문장의 대장인데 어딜 타넘고 가 합니다. 못 타넘고 가야 더즈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Why does he have 그렇죠. 못생긴 발을 갖고 있는 이유를 묻고 있고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딱 보이듯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더즈죠. 물어보려고 밖에 나와 있습니다. Why does he have?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묻고 있죠. 왜? 라고 물었으니까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그렇죠.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자,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얘가 없으면 무슨 뜻이 된다 했죠? 요 부분만 집중해서 보면 되는데요. 무슨 뜻인다? 그는 연습한다. 그렇죠. 근데 얘를 보고 이런 애들을 지금부터 얘가 들어가면 뭔가 뜻이 바뀌는데 이런 애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 접속사. 그래, because he practices는 무슨 뜻이 됐다? 그걸 연습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던 뜻을 바꿔준다 했죠. 그리고 얘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많이 쓰인다? Why? 왜? 연습했기 때문에, 연습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왜 흉터가 많은 거야? 연습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묻고 답하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죠? 요렇게 했었죠. 이렇게 해야지 다시 뭐가 되기 때문에 문장이 되기 때문이죠. 물어야 되니까 얘는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매우 열심히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묻고 답하는 거 했던 것 같아요. 매우 열심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매우 열심히, 어디 매우 열심히, 누구 매우 열심히, 무엇 매우 열심히, 어떻게 매우 열심히, 왜 매우 열심히. 어떻게? 그렇죠. 됐습니까?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방법. 됐습니까? How.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합니까?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했더니 very hard, 매우 열심히. 그리고 very hard는 선생님이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very hard test 하면 무슨 뜻이야? Very hard test. 매우 힘든 테스트. 그렇죠. 매우 어려운 테스트. 매우 힘든 테스트. Very hard가 매우 힘든, 매우 어려운도 되지만 여기서는 매우 힘든이 아니고 무슨 뜻이 어울린다? 그러니까 hard가 뜻이 많은데 뭐 열심히도 되고 힘든도 되고 어려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무슨 뜻이 되는지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런 애들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d it made his feet ugly. 그렇죠. And it made his feet ugly. 예, 여기서는 뭘 살펴봤냐? 얘가 그것이 맞는데 이게 우리말로 풀면은 뭐였다? 그러니까 이거 얘 궁금하면 What made his feet ugly? 라고 되물을 수도 있겠죠. What made his feet look ugly?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때문에가 만들 수는 없죠. 그가 항상 자 그렇죠. 때문에를 떼버리고 딴 걸 붙여야 돼. 그가 그 다짜도 떼버려야 돼.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것을 뭔가 긴 걸 그걸 만들어주고 싶으면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그의 말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나요? 얘가 이 자리에 원래대로 놓으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완벽한 문장을 다짜 떼버리고 겉 붙여주는 접속사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더라? 이거였습니다. 대시 저것이란 뜻도 있지만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면 뭐 예를 들어서 He is kind 하면 그는 친절하던데 이렇게 하면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 조금 이제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가 친절하다 한 거 이렇게 영어스럽게 하면 그가 친절하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 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였습니다. 원래 문장은 뭐였다고?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쭉 가져야죠. He made his feet ugly. 원래 문장 좀 무시무시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it 만나면 고마워하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를 봤냐 하면은요 ugl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얘도 이렇게 바뀌고 얘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ugly 뜻이 뭐죠? 못생긴 무슨 시죠? 그럼 뭐라고 물었겠어? What? 자, 아까 전에 He isn't big or tall 에서 big or tall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라? 그는 그가 크거나 덩치가 크거나 키 크지 않아 했을 때 그가 어떤 이라고 물어봤죠? 기억나십니까? What? Okay. How is he? 아니었나요? 맞죠? 빅과 톨이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 어떤, 어떻게가 뭐였더라? How? How are you? 하면 무슨 뜻이야? 너 어떻냐고 묻는 거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How did it make his feet? 그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방금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그가 항상 열심히 하는 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니가 뭐였더라? How did it make his feet? 그렇죠. How did it make his feet? 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얘는 이번엔 놔두고 그것을 만들었니는 그대로 놔둘 거고요. 그의 발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만들면 되겠죠? What did it make his feet? 자, 히스핏이 궁금해서 못해서 앞으로 날아갔어. 그래서 What did it make ugly? 그렇죠.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는지 방금 물어본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게 뭘 못생기게 만들었니? What did it make ugly?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아주 중요한 것들, 아주 성취도도 높고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기에서 조금만 더 연습하면 아주 뭐 그냥 중학교 때 거 하나도 안 어려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